은 2000년 누비라 차량입니다. 오토고요. 파워노믹스 누비라. 예전에 누가 수전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범퍼는 오염물질이 좀 묻어있네요. 이런 데는 스크래치들이 좀 있고요. 반대편도 어디 쓸린 자국이 있네요. 무슨 화물차 같은 걸, 이 파란색인 걸 보니까 화물차 같은 걸 쓸고 지나간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물차가 이걸 쓸고 갔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란색 차가 어쨌든 쓸고 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헨다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직 괜찮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네트 깔끔하고요. 유리도 파손될 곳이 없네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휠이 없네요. 휠은 없고요. 휠이 템포럴리 휠이 달려 있고요. 타이어는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잔한 스크래치들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가격 내고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은 여기도 타이어가 한 30% 남아 있는데 여기는 휠캡이 빠져가지고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흉측하네요. 이게 이 화물차에 달려 있으면 별로 흉측하지가 않은데 승용차에 달려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매드맥스 느낌도 나고요. 이모타니 타던 차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약간 나네요. 하부는 부식이 전혀 없네요. 와우, 어떻게 깔끔할 수가 있지. 하부는 부식이 아예 없습니다. 누비라가 이 부식 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차인데 저 뒤에 뒤쪽에 쇼바 마운트에 부식이 아주 나기로 유명한 차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따가 전체적인 스크래치는 양호하다 볼 수 있고요. 차가 괜찮네요. 후면부도 괜찮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워노믹스 누비라. 예전에 그런 광고가 브랜드 떠오르네요.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약간 휘었습니다. 약간 쑥 들어갔어요. 이게 뭐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갔어요. 제 특이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스텝을 한번 볼게요. 스텝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단은 깔끔하다. 이쪽 스텝도 딱 보면 깔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네트를 열어서 사고 유무를 좀 보겠습니다. 라이트 한쪽은 새 거고요. 한쪽은 멍이 들었네요. 라이트가 한쪽은 멍이 들고 한쪽은 새 겁니다. 차저분이 갈아놓으신 것 같아요. 보네트를 열어, 아이 뜨거워. 보네트를 열어서 사고 유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와, 아이고, 와, 굉장히 무겁다. 어우, 대로 무겁지. 대우차들이 보통 보네트가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무거워. 느낌상인가? 자, 여기 스트로바가 달려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우스 부분 굉장히 깔끔하네요. 보네트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던 이 스티커가 있다. 그것은 즉 보네트가 오리지널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보네트는 한번 탈부착한 흔적이 있네요. 브랜드 보면은 검은색 도료가 벗겨지면서 초보자분들도 딱, 이거는 뭘로 클럭구나 공구를 이용해서 그런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사선에 흠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탈부착의 흔적이 있구나.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깔끔합니다. 사실 이거 안 봐도 돼요. 전시차들은 휀다 뭐, 갈린 거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이렇게 다 갈렸죠?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면, 딱 외관에서 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저희 수출 기준은. 그리고 이 전판넬이 쇠입니다. 쇠인데 만약에 전판넬이 전면 사고로 인해서 휘어졌다면 망치나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두들겨서 핍니다.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깔끔합니다. 막 이런 때 막 다 우글우글 거리고 망치로 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거기 부식도까지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건 굉장히 깔끔하죠. 아하, 오구라. 그렇다면 이 차는 사고가 없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수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네트를 닫고 가장 중요한 트렁크 쪽을 한번 볼게요.
어우, 정말 무겁네요. 폭탄 터지는 소리.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봤나 또? 내가 맞춰하는 돈이 없네요. 트렁크를 열어서 휠하우스 부식을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거 트렁크 좀 누가 어떻게? 일단은 다 저런 식으로 까발려져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 누비라는 다른 데안 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 이 슈버,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출업체는 통상 이제 슈버 마운트, 뭐 슈버 마운티,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슈버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부식이 이렇게 나가지고 썩어서 다 터집니다. 그런 차량들은 저희가 매집을 못해요. 근데 얘는 굉장히 깔끔하죠? 이 터진 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터진 거는 못 사기 때문에, 그거 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터진 거 보여드릴게요. 이 볼트 3개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얘네 볼트 3식이 형제가 터져서 다 너덜거리고, 여기가 완전히 다 부식 나가지고 썩어 있으면 그런 차들은 안 됩니다. 근데 누비라가 그렇게 되게 잘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퍼펙트한 차량이네요. 완벽하네요. 완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지? 출고 당시 그대로네. 백판넬은 좀 약간 찌그러졌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판넬은 살짝 찌그러져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쇼바 마운트. 쇼바 마운틴인지 뭐 마운틴인지 전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아, 이게 비교 장면이 있었으면 잡혀왔을 건데. 어쨌든 누비라는 지금 잘안 나간다는 거. 나가더라도 금액이 좋지 않다는 거. 자, 이런 데 보면은 스팟 자국이 있는 걸 보니까 사고가 없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실리콘도 굉장히 예쁘게 아주 자연스럽게 쏘여져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깔끔하죠? 깔끔하고 이런 데다 닦아보면 스팟 자국이 다 쌓여있어요. 보면 스팟 자국이 이렇게 다 있는 걸,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네요.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해요. 깔끔해요. 여기가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 부분, 이 여기 자체가 다 썩어요. 네. 여기만 썩어, 여기 이렇게 지금 새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여기 다 썩어, 이렇게 다 썩어, 이렇게, 여기까지 다 썩습니다, 그냥. 깔끔하네요. 아우, 얘는 라벨이 없네요. 라벨을 보네트, 이게 2000년식인데, 공기밖에 안 남았네요. 앞에서 보네트 열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그, 아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아이, 뜨거워. 어우, 뜨거워. 이게 뭐, 여기 여러 가지 있고요. 뭐, 방석도 있고, 뭐, 유리 닦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데 보면은, 또, 아무것도 없네요. 자, 키로수가 292,920km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겠죠? 계기판이 뭐 고장이 났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커요. 키로수는 고장이 난것 같아요. 특별히 뭐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저기 뭐 오토도어락 문 여는 거 있고요. 이런 데뭐 없나? 뭐 동전에 뭐 흔적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뭐 카세트 테이프들이 좀 질비하고요. 이런 데 보면은 뭐가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덥기만 해요. 정말 덥습니다. 일단 봐줄까요? 아, 역시 느낌이 안 오는 차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 이 차량은 2000년 누비라 오토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고요. 이런 차 나오면 연락 주세요.